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공산당,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질을 했던 전과사범 이재명. 이재명이 당대표로 있는 더불어공산당이 연일 얻어터지고 있는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과 민주당을 박살을 내고 있지요. 우리는 진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정말 신의 한 수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이 비상대책위원장 수락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우리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더불어공산당 저 민주당 박살내야 합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전과사범 이재명의 최측근이 구속이 됐지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의 법카 과일 1,000만 원 그 발언을 하면서 민주당을 박살을 냈습니다. 또한 전과사범 이재명의 과일 관련 동영상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김영 이어 김인섭까지 이재명 위협 최측근 2명 구속. 백현동 개발 특혜 위협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이 한국 하우징 기술 대표가 13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첫 재판으로 이재명 대표가 받는 혐의와 연관된 인물 중에서는 김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두 번째 유죄 선고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이날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 기일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 5,3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김인섭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 원을 수수하고 5억 원 상당의 이 한바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김인섭 씨를 보석으로 석방했지만 이날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자, 이 김인섭과 김용의 법정 구속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을 박살냈습니다. 참,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참 재치가 있죠. 법카로 과일 1,000만 원어치 산 게 사실인가요? 우상호 욕설 답 없다. 이재명 직격한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침묵해온 우역을 또 한 번 강하게 저격을 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여러분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전혀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을 대신해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첫째, 이재명 대표가 공금, 법인카드로 1,000만 원어치 과일을 사 먹은 게 사실입니까? 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한동훈 위원장은 과거 방송에서 냉장고에 과일을 넣어놓고 꺼내 먹는 게 꿈이라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세금으로 그 소원을 이루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 과거 명절 밥상도 공금 법카로 한 의혹이 사실입니까? 응급 헬기 특혜가 본인 결정이 맞습니까? 굳이 왜 헬기를 타고 가겠다고 한 건지 답하십시오 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한 번도 답을 못 들었는데 답을 하지 않은 것도 답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침묵이 곧 위협
또는 혐의 인정에 다름없다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 방송에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지랄한다, 욕설을 하고도 사과를 거부한 86운동권 주류 우상호 민주당 위원의 논란에 대한 입장도 캐 물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우상호 위원이 저에게 입에 올리기 어려운 욕설을 했습니다. 라며 개인의 그다지 사과를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동훈 위원장은 보통 이런 일이 있고 회자가 되면 문제를 신속히 정리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유감 표명하거나 당 차원에 누구라도 잘못됐다든가 정리하고 나가는 게 우리 정치 상례였던 것 같습니다. 라며 민주당에 강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이 사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이재명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과거에 가족들에게 했던 욕설 수준보다 낮은 건 사과할 수도 비판할 수도 없는 딜레마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결국 이재명 대표는 공천 기준도 대단히 낮췄습니다. 본인은 다 빠져나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라고 민주당의 도덕성 검증 잣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그러다 보니 민주당 공천 기준도 대단히 문제가 되고 도덕적 기준조차 자신했던 모든 걸 민주당이라는 제1당, 전통 있는 제1당의 기준에 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결정하면서 입시비리 유죄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례대표 신당 창당이 점쳐진 상황도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조국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하고 싶은 마음을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도덕적으로 민주당에서 조차 출마할 수 없는 조국 씨 뒷문으로 우회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제도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민주당이 100% 북한처럼 동의했다는 준연동형 비례제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마법 같은 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씨는 우리가 주장한 병립형 제도에선 절대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없다라며 조국 전 장관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선거제가 국민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까? 아니면 조국 전 장관이 공당에서 공천 검증 통과를 못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엄두도 못 내는 제도가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제도인가요? 라고 비교를 했습니다. 자, 이 전과사범 이재명의 이 법인카드 1,000만 원, 이거는 이제 그전부터도 이제 나왔던 이야기죠. 자, 법인카드. 검찰은 과일 판매업체 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로부터 1,000만 원어치의 과일 주문을 받았고 그에 해당하는 과일을 출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법률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법카 1,000만 원 과일 구매 의혹이 제기되자 온라인에서는 이재명의 과거 발언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2016년 성남시장 시절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저의 어릴 때 꿈은 냉장고에서 과일을 마음대로 꺼내 먹는 것이었다라며 어린 시절 청소부로 일하시던 아버지는 버려지거나 팔 수 없는 과일들을 줍거나 얻어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이는 반쯤 썩은 과일들을 먹으며 꿈을 꾸었다. TV 냉장고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이 냉장고에 싱싱한 과일을 넣어두고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고 싶을 만큼 꺼내 먹는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는 2017년 JTBC에 출연해 우리 아버지가 환경미화원 출신이라며 그때 꿈이 냉장고에 과일을 넣어두고 실컷 먹는 것
이었다라며 항상 우리 아버지가 썩기 직전 또는 버려진 과일들을 가져와서 주시곤 했다며 그래서 우아하게 냉장고에 과일을 넣어두고 필요할 때 먹고 싶을 때 꺼내 먹는 것이 꿈이었다라고도 했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재명의 이런 발언 또한 이재명과 관련된 이런 충격 동영상에 정말 뭐 수백 명의 네티즌들이 이재명의 동영상을 보고 한마디로 이재명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자, 그 쇼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명도 살고 아이들의 성장도 챙기고 그리고 이재명의 과거의 그 아픈 추억도 지우고 제가 너무 가난해서 시장에 썩기 직전 또는 썩어서 버린 과일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아이들에게는 국산 유기농 과일집을 먹게 해주자. 그래서 어린이들에 여러분의 세금으로 과일 공급 사업하는데 도움이 없습니까? 농민도 살고 아이들의 건강도 챙기고 그리고 이재명의 과거의 그 아픈 추억도 지우고 제가 너무 가난해서 자, 이재명이가 했던 이 충격 동영상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 일파만파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과사범 이재명, 연일 이재명을 박살내는 한동훈 위원장의 이 작심 발언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 어떻게 법인카드로 과일을 1,000만 원씩이나 사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의 가장 아픈 곳을 연일 박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